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4차 시에 걸쳐 가지고 광학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광학의 기초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각각 해당되는 내용들은 아마 본차 시, 다음 차 시부터 나오는 내용에 조금씩 좀더 확장돼서 설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들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정리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살펴보고 학습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광학이라고 하는 거는 빛을 다루는 학문인데 우리 중학교 때는 빛과 파동이라는 이름으로 아마 여러분들 학습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에서 광학을 다루고 파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소리랑 관련된 이야기를 다뤘을 겁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때 빛이 있다라고 하는 그 설이라고 해야 되나 이론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빛을 이제 입자로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빛이 입자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 이제 학습들을 하게 되는데 그 빛이 입자라고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제 파악한 그런 광학을 우리는 기하광학, Geometric Optics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뭐 렌즈나 거울이나 이런 곳에서 반사하고 굴절을 통해서 상을 형성하는 과정. 그래서 아마 광학과 관련된 현대 생활에서, 그러니까 현대 생활이 아니라 현대 산업에서 이용되는 대부분의 예들이 바로 이런 빛을 입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타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광학 기계들 있잖아요. 현미경, 망원경, 을 포함해서 카메라라든지 요즘에 스마트폰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렌즈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기들 뭐 측정하는 기기들이나 아니면 어떤 생산하는 기기 뭐 대표적인 게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스태퍼가 될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기초가 되는 게 바로 기하광학입니다. 그런데 이 빛을 입자라고 하지 않고 파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빛이 파동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나오겠지만 빛을 입자라고 생각했을 때 설명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간섭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빛이 이제 파동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어떤 이 우리가 얘기한 빛과 파동에서의 그 파동하고 좀 약간 성격이 다른데 이게 빛이 파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다루는 과학을 우리는 웨이브 옵틱스, 파동 광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에 덧붙여 가지고 어떤 양자적인 특성을 이용한 그 광학에 해당되는 것들 우리는 양자 광학, 퀀텀 옵틱스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우리는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뭐 대표적인 게 레이저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이 입자라고 해 가지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다섯 가지로 일단 요약해서 설명을 하면은 우선 스트레이트리하게 빛이 진행한다. 그래서 빛의 직진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반사, 리프렉션, 굴절, 디스퍼전은 이 퍼져나가는 거라서 분산, 그다음에 컴포지션은 합성, 주로 색과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조금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제 그 직진한다는 현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바로 섀도우,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림자가 나타나는 현상, 그거를 이제 빛의 직진을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건 뭐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뭐 생략하고 넘어가겠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문제인데, 꼬마 전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마스크는 뭐냐면은 꽉 막혀있고 구멍이 뚫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스크린에 이렇게 동그랗게 빛이 보이겠죠. 요걸 이제 우리 상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스크하고 상. 거꾸로 말하면 만약에 마스크가 다 막혀있고 이 동그란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똑같은 모양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래서, 물체를 세워놓으려면 공중에 세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뭐 막대기 같은 걸 이용해서 세워놓다 보면 그 막대기의 그림자가 보여서 이렇게 마스크라는 걸 이용해서 그림자를 역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동그란 그림에 의해서 동그랗게 생기는데 만약에 세모난 마스크를 만들면은 그냥 세모나게 생기겠죠. 거꾸로 말하면은 물체가 동그라면 그림자도 동그랗고요. 물체가 세모나면 그림자도 세모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냐? 아,
물체의 그 그림자의 모양은 물체의 모양을 따르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한데 물 광원이 이렇게 느낌표 모양의 광원이 있다고 합시다. 느낌표 모양의 광원이라는 걸 우리가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직선으로 만들어진 광원이 있어요. 직선 필라멘트 광원이라고 부르고 요거는 이제 꼬마전구 같은 전광원이라고 한다면은 마스크 모양, 즉 물체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 형태. 왜 내가 이 모양으로 그림을 그리는지 진짜 기역으로 그리면 말하기 편했을 텐데. 거꾸로 기역 형태로 마스크 또는 물체가 있을 때 스크린에 생긴 상 또는 그림자의 모양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우리가 그 그림자의 모양은 물체의 모양을 따른다 그랬으니까 기역자 형태로 그림이 나오겠느냐? 자,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그 유명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빛의 직진에 대한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 수는 있지만 대학 교수들한테 물어봐도 정답률이 한 30~40%밖에 안될 정도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요거의 답은 다음에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힌트를 주면은 이 광원을요, 점광원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직선 필라멘트 광원은 점광원이 여러 개쫙 붙어 있다고 생각해서 나타나는 그림자 모양을 다 보았다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속도에 관련돼서 얘기할 텐데,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진행이 된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빛의 속도를 측정했던, 시도했던 사람 중에는 갈릴레이가 있죠. 갈릴레이가 산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반대쪽 산에 올라가서 랜턴을 가리고 있다가 랜턴을 여는 순간 뭐 저쪽에서 그걸 보고 랜턴을 열고 그러면은 갈릴레이가 랜턴 들고 와서 랜턴을 이제 가리고 있다가 치우면은 빛이 보이니까 저쪽에 가면 저쪽 사람이 또 그걸 보고 또 가린 랜턴을 치우면은 갈릴레이가 있다가 그 내가 치운 순간부터 저쪽 빛이 보이는 순간까지 그 시간을 재서 이 거리를 가지고 속도를 측정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죠. 근데 뭐 당연히 사람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반응 속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뭐 터무니없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속도 자체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속도하고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게 만들어졌죠. 어쨌든 이때는 처음에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뢰머라는 사람이 목성의 그 위성, 그러니까 여기 무늬 위성이잖아요. 위성이 그 이제 보이는 모습들을 가지고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22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하는 값을 계산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측정들을 많이 하죠.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좀 알아주면 좋겠다는 사람은 뭐냐면 피조라든지 이 푸코라는 사람이 측정했던 굉장히 지금 있는 것과 근접한 값이 만들어져 있죠. 그다음에 여기 마이켈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이켈슨이라는 사람이 그 여기 보면은 1926년에 나오는 마이켈슨이 로테이팅 미러를 가지고 지금의 빛의 속도 거의 똑같은 형태를 찾아냈겠죠. 이 마이켈슨 여기도 있고요. 이쪽에도 있고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쭉 여러 개 나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의 속도 약 10에, 아니, 3 곱하기 10에 8승 미터 퍼 세크, 킬로미터로 하면 3 곱하기 10에 6승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라는 값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뢰머가 만들었던 그 목성의 위성을 가지고 측정했던 방법이 교재 나오니까 그때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푸코라든지 했던 방법들. 요게 이제 그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요건 뭐냐면요. 여기에 S는 소스 광원이고요. G는 글래스 유리입니다. 유리는 반사도하고 투과도 시키니까 이 기울어져 S에서 나가는 빛이 여기에 거울에서 반사가 돼서 요첫 번째 렌즈를 거쳐서 여기 돌아가는 톱니바퀴 여기 0번 톱니바퀴를 지난 다음에 다시 렌즈로 8.67km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곳에서 다시 반사돼서 돌아와가지고 여기서 관찰하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톱니바퀴가
막혀있고 뚫려있고 막혀있고 뚫려있고 하니까 얘를 회전시키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막혀있고 어느 순간에 뚫려있습니다. 그래서 뚫려있을 때 회전 속도를 두 배를 하거나 이런 어떤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유의미한 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지금 그 과학관에서도 이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을 전시해 놓고 그렇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교재에 나오니까 그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클 슨이라는 사람은 간섭계라는 게 이용하는 건데, 요거는 그 간섭에 대해서 0의 뭐라고 해야 되냐, 간섭 현상 중에 대표적인 응용 사례가 될수 있는데, 그때 다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의 직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울 것들이 반사부터가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빛의 반사라고 하는 것은 다시 첫 번째, law of reflection, 반사 법칙, 그 다음에 반사를 두 가지로 구분하죠. 정반사와 남반사, 아주 매끈하게 반사하는 거하고 지저분하게 반사하는 거하고 두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 윤리, 평면 거울에 의한 반사. 그 다음에 이 평면 거울에 의해서 반사해서 만들어진 이미지 상. 상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 차시에도 하겠지만, 오프라인 수업 때, 좀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구면 거울에 의해서 반사. 그때 반사할 때 상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반사 법칙은 잘 아는 것처럼 입사각과 반사의 같다라는 게 반사 법칙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다 설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지 추가될 게 뭐냐면은 입사각선과 반사각선과 그다음에 이 반사면의 수직한 선을 법선이라고 하는데 이세 개가 같은 평면상에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반사의 법칙이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반사와 남반사라고 하는 거는 정반사는 이렇게 매끈한 면에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고, 남반사는 울퉁불퉁한 면에서 남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 남반사가 돼도 각각의 광원은 반사의 법칙을 따르게 되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끈한 상의 모습을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거울 같은 경우에 사람의 전체 키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크기가 필요하냐. 여기 위에 보면은 눈하고 머리끝을 보게 되면요. 머리끝에 나온 빛이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절반의 위쪽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죠. 마찬가지로 아래쪽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하면은 전신 거울에 필요한 크기는 자기 키의 절반만 있어도 볼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반사의 법칙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수업 시간에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평면 거울에서 상의 위치를 찾는 방법.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볼 때,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곳에 물체가 있지는 않은데,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오른쪽, 여기다가 물체를 세워놓고요. 거울을 세우고, 이 오른쪽에서 약간 오른쪽 밑이 되겠네요. 보게 되면은 여기 뒤쪽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오른쪽에서 봐봐요.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보면 요 뒤에는 이제 빨대를 똑같은 거 하나를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보면은 요 뒤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왼쪽에서도 보면 또 이쪽에서도 보이게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볼수 있어요. 빨대를 세워놓고요. 거울 앞에서 이 한쪽 방향에서 보면서 어디에 빨대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치에서 또 선을 긋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거울을 치운 다음에 이두개 선을 연장시켜서 만나는 점 위치. 이 점의 위치가 바로 상의 위치가 되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에 물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자, 요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광학을 할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물체가
거울이나 렌즈를 통해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명을 해야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평면 거울에 있을 때, 그 다음 평면 거울은 사실은 뭐, 우리가 집에 있는 거울 볼 때나 보지, 많이 쓰잖아요. 과학기기에서는 주로 볼록 거울, 우먹 거울, 볼록 렌즈, 우먹 렌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상이 형성이 될 때, 그 상이 어느 위치에 생기고, 크기가 어떻게 되고, 모양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기본적인 개념들이 바로 상이 무엇인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물리를 수업을 들었으면은 그때 뭐 실상, 허상 이런 얘기들을 아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거울은 위쪽과 아래쪽은 바뀌지 않은데 오른쪽과 왼쪽은 바뀌어 보이냐? 이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오른쪽과 왼쪽도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그 좌표축으로 설명하면 좀 쉬운데 그 실제 좌표가 X, Y, Z로 되어 있으면은 거울 속의 좌표계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라고 할때 Y하고 Z는 똑같아요. 같은 방향이죠. 근데 X가 반대가 되죠.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거울 속에 보이는 모습, 반사가 됐을 때이 반사에서 우리가 반사각 정할 때 법선에서부터 이루는 각도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법선과 나란한 벡터 성분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울에다 놓고 오른손을 비추면요. 거울 속에 보이는 모습은 왼손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왼손이 아니라 이 손바닥까지, 내가 보면 손등이지만 거울엔 손바닥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뭐냐? 오른쪽과 왼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이 왼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법선 벡터의 성분만 바뀌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좀 쉽기는 한데, 그래서 거울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울이 두 개나 세 개나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경우, 그 경우를 우리는 코너큐브라고 하는데, 이 코너큐브가 거울 세 개를 직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코너큐브를 이용해 주면은 들어간 빛이 X축, Y축, Z축에 세번 반사를 하니까 X 성분, Y 성분, Z 성분이 다 바뀌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벡터가 들어가는 벡터가 나가는 그 반사에서 나오는 벡터하고 나란한 벡터가 돼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나란하기 때문에 들어간 광선과 나온 광선이 똑같아서 이 많은 곳에서 재기 반사라고 해주는데 많은 곳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거울에서 우리가 반사를 할때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게 되면은 좀 작아 보이는 모습들이 보이죠. 여러분들 1층에서 올라오다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 옆쪽에 이 볼록 거울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좀 작은 크기로 보인다는 걸볼수 있고 우먹 거울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이게 됩니다. 그 물체 위치에 따라 다른데 여기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굉장히 크게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물체가 거울부터 좀 떨어져 있게 되면은 뒤집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체 위치에 따라서 우먹 거울은 상의 모양이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현상을 나타내주는 과정을 설명한 건데 이거는 나중에 그 상의 작도를 할때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굴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굴절은 굴절은 지금 여기서 좀 이제 양이 많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굴절은 나중에 다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부터 가도록 할게요. 분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퍼지는 겁니다. 이렇게 퍼진다고 하는 거는 프리즘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프리즘을 보면은 빛이 들어갔을 때이 프리즘 속에서 퍼져나가는 그래서 퍼질 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나눠지는 현상 이거를 우리가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합쳐져 있는 광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분산만 가도 설명할 건 아닌데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분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색이 보이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 굴절을 하게 되면 분산이 일어나게 돼요. 분산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무지개죠. 무지개 같은 경우는 따로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빛의 합성에 대한 건데, 합성이라고는 색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2학년 때그 빛과 파동이라는 단원에 보면은 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색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에는요, 세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원추세포고, 하나가 막제세포가 시세포가. 근데 원추세포가 색을 인식하고요, 막제세포가 빛의 세기를 주로 인식하게 되는데, 이 원추세포, 색을 인식하는 원추세포 역시 또세 가지 종류가 있죠. 즉, 파장이 작을 때 반응을 많이 하는, 파장이 클때 많이 하는. 그래서 파장이 작을 때가 파란색 영역이니까 이 파란색 빛에 반응하는 원추세포. 그 다음에 긴 쪽은 빨간색 쪽이니까 빨간색 쪽에 반응하는 원추세포. 가운데는 초록색이니까 초록 쪽에 반응하는 원추세포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RGB, 빨강, 초록, 그 다음에 파랑 세 가지를 빛의 삼원색이라고 하는 거는 그와 같이 눈에 인식하고 연계돼서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빛을 인식할 때 노란색을 보면 노란색이 한두 가지 종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나트륨 불꽃 반응색을 보면 노란색이죠. 그리고 바나나를 봐도 노란색이에요. 근데 바나나의 노란색과 나트륨 불꽃 반응의 노란색이 같은 노란색이지만 실제로 얘들의 분광 이게 파장에 따른 그 인텐시티를 보면은 뭐 이건 단순해서 그린 건데 이 나트륨 불꽃 반응색은 이렇게 뾰족하게 하나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의 불꽃 반응이 아니라 이 바나나의 노란색을 보게 되면은 전 파장 범위에서 다 형성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원추세포 세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긴 파장, 중간 파장, 짧은 파장. 이세 개에 반응하는 정도. 그 정도의 B를 가지고 색깔을 형성하는 겁니다. 지금 위에 같은 경우는 A는 이만큼. B도 반응하고요. C는 뭐 적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좀 반응하겠죠. 얘 이렇게 덩어리 있다고 해도 A랑 B랑 반응하는 비율, 또 C에 반응하는 비율. 그래서 A 대 B 대 C의 반응 비율이 만약에 불꽃 반응 같은 경우에 5대 4대 1이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덩어리로 들어와도 5대 4대 1로 비율을 반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눈에서는 두 개를 같은 색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의 인식은 세 개의 원추세포에 반응하는 정도의 그 비, 그것을 이전에 학습했던 경험과 연계지어가지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강, 초록, 파랑을 빛의 삼원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빛의 삼원색 RGB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라든지 이 광원이 아니라 이 영상 장치들, 모니터, 텔레비전 이런 것들의 그세 개의 색깔, RGB 세 개의 색깔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색들을 만들게 되는데 보면 알지만 삼성에서 나오는 거하고 그리고 LG에서 나오는 모니터하고 색감이 약간 좀 달라요.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각각의 빨강, 초록, 파랑을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LCD 같은 경우는 액정 바깥에다가 컬러 필터라는 걸 붙여놓거든요. 그 필터의 색감, 그것들을 각각의 회사들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냥 빨강은 다 똑같은 빨강이라고는 대충 얘기를 하는 것뿐이죠. 빨강색과 초록색 빛을 합치면 노란색으로 보이고요. 초록색과 파랑색을 합치면 청록색, 시안이라고 부르죠. 빨강색과 파랑색을 합치면 자홍색, 마젠타라고 부르는데 이런 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은요. 빨강, 초록 두 개의 원추세포가 모두 반응을 할때 노란색이 보이는 거고, 또 마찬가지 다른 것도 역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자, 색의 삼원색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색의 삼원색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조금만 얘기를 해주면은
그 색의 삼원색을, 그 빛의 삼원색을 우리가 그 빛의 합성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빨간색 빛과 초록색 빛이 더해지면요 노란색 빛이 되는데 얘는 왜 그러냐면은 빨간색 빛이 들어와서 빨강 염그 원초 세포를 자극하고요 초록색이 들어와서 초록 원초 세포를 자극하니까 두 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할 가짜를 써서 가산 혼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색은 좀 달라요. 우리가 물감을 칠했다고 하니까 빨간 물감을 칠했다고 하면 빨간 물감은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빛이 들어올 때 백색광이 들어와서 빨간 물체에 닿으면 또는 빨간 물감을 칠한 그림에 닿게 되면요. 이 빨간 물감은 그 빨간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는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RGB 세 가지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린, 초록하고 그다음에 이 비, 블루, 파란색은 흡수하고요. 빨간색만 반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만 반사하니까 우리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란색 물감은요. 파란색만 반사하고 그다음에 파란색만 반사하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은 흡수하죠. 그럼 만약에 빨간색 물감과 파란색 물감을 섞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빨간색 물감은 GB를 흡수해요. 파란색 물감은 RGB를 흡수해요. 그러면 RGB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RGB가 모두 흡수되죠. 그럼 무슨 색으로 보이냐? 검은색으로 보여요. 근데 실제로 빨간색과 파란색 물감 섞었다고 검어지진 않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100%다 흡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진한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요. 거의 검은색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안 돼요. 그러면 검은색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빛, 우리가 삼원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를 섞어서 다른 색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가 삼원색이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래서 그 색의 삼원색은요, 빨간색만 흡수하는 빛, 색 물감, 파란색만 흡수하는 물감, 초록색만 흡수하는 물감을 우리가 색의 삼원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빨간색을 흡수하면은 빨간색이 0이 되고 파랑과 초록이 반사시키니까 얘는 무슨 색이냐? 시안, 청록색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만 흡수하는 거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반사시키니까 다홍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을 흡수하게 되면은 빨간색과 초록색만 반사하니까 노란색이 되죠. 그래서 색의 삼원색은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삼원색 RGB라고 하는데 얘는 뭐냐면은 청록색, 시안, C, 자홍색, 마젠타, M, 노란색, 옐로우, Y 해가지고 CMY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 프린터, 컬러 프린터 잉크를 사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이 아니라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이 됩니다. 그래서 CMY로 써 있어요. 근데 여기 뒤에 K를 붙이는 게 있거든요. K는 뭐냐면 블랙의 K입니다. 앞에 B자는 블루에서 썼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세 개, 청록색, 자홍색, 노란색을 다 섞으면요. 빨간색 먹죠, 초록색 먹죠, 파란색 먹으니까 무슨색이 되면 검은, 다 먹으니까 검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물감을 섞으면 검은색이 되는데, 그런데 그 검은색을 이 아까운 염료를 섞어가지고 검은색을 만들 필요 없이 검은색 물감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이 컬러 프린터에도 이 검은색을 따로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빨간색 없으면 청록색과 자홍색 없어, 그러니까 초록색 없으면 자홍색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되냐? 얘두 개를 섞으면 빨간색 먹고 초록색 먹으니까 파란색만 반사하죠. 그래서 청록색과 자홍색을 섞으면 파란색이 됩니다. 청록색과 노란색을 섞으면 초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홍색과 파란색을 흡수하면 빨간색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물감의 삼원색을 뭘로 배웠냐? 빨강, 파랑, 노랑으로 배웠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사실은 물리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거죠. 색의 물감의 삼원색은 청록, 자홍, 노랑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냐면은 청록색은 파란색하고 조금 비슷해요. 자홍색은 약간 붉은색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썼던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염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다양한 색의 염료를. 그래서 구하기 쉬운 염료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였습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물감의 삼원색과 빛의 삼원색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우리가 빛의 삼원색 요 그림 있었잖아요. 빨강, 초록, 파랑. 여기서 노랑, 자홍, 청록 요세 가지가 바로 물감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색의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광원에서 색깔에서 물감의 색을 그러니까 흡수하는 걸 빼고 남은 것들이 되기 때문에 청록색과 자양색 합치면 파란색이 나온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다른 색, 예를 들어서 노란색과 빨간색, 뭐 물감이 될 수도 있고 빛이 될수 있는데 빛 같은 경우에 섞게 되면은 빨간색이 일일이 그이 빨간색 쪽이 두 배가 되고 초록색이 하나가 되고 파란색이 0이 되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이 합치면 노란색이잖아요. 노란색에서 약간 붉은 기가 많이 드는 노랑. 그래서 주황색 빛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펙트럼법에 의해서 빛이 합성하는 거 앞에 설명했던 거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보이는 색, 물체가 어떤 색으로 보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광원의 특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빨간색을 비치면은 파란색으로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빨간색을 비치면 빨간색만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처럼 광원에도 이 색깔들이 사실 좀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광원들의 밑에 가로축이 파장이거든요. 파장에 따른 분포들을 나타내준 겁니다. 여기 보면은 노란색이라고 쓴게 백열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이 구별이 잘 돼. 요게 이제 태양빛입니다. 즉 태양빛보다 노란색이 이 파장이 큰 쪽으로 약간 치우쳐져 있죠. 그 얘기는 온도가 좀 낮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백열등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쓰지는 않지만 약 1500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붉은색 빛이 조금 더 많이 나고 그러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대표적으로 알아둘 게이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얘가 형광등인데 형광등은 이렇게 피크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 파란색 쪽, 초록색 쪽, 붉은색 쪽에 세 개의 피크를 가지고 있어서 삼파장 형광등이란 말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은 삼파장 형광등이라고 부르지 않는 모든 형광등도 이렇게 약간의 파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게 실제로 이제 형광등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형광등의 분포를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건데 좀잘 정리해 보여줬던 그 모습이거든요. 보면은 피크가 모두 22개의 피크가 있죠. 각각의 피크들이 만들어지는 원소들,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파장대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2번, 4번, 5번, 12번 요세 개가 도미넌트하게 형광등의 색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빛의 합성에 대한 예 중에서 중학교 때 점묘법이 나오게 되는데 점묘법 같은 경우는 점을 찍어서 색을 표현하죠. 원래 점묘법이 나온 것은 그 인상파에서 뭐 초기를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모네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데 그 신인상파라고 하는 쉐라 뭐 하여튼 여러 이 작가들에 의해서 좀더 활성화되긴 했었죠. 원래 유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덧칠을 하게 돼요. 덧칠을 하게 되면 무슨 물감이 합쳐지면 아까 뭐라 했어요? 감산. 얘는 물감은 색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색을 점점 먹으니까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밝게 칠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물감을 덧칠하지 않고 옆에 병렬로 배칠하는 방식으로 만들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연마법이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TV의 원리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죠. TV나 모니터, 요즘엔 좀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점으로 찍혀져 있기도 하고, 이렇게 스트라이프 형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빛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모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내 얘기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본차시에 들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보면은 지금 앞에서 다룬 것들은 이제 중학교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되고 있는데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물리를 선택을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하고 넘어가려다가 도입 부분이니까 간략하게만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우선
그 빛이 파동이라고 하면 파동이 합쳐진다라고 하는 파동의 중첩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물체는 한 지점에 두 개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충돌해 튕겨 나가니까. 근데 파동은 한 지점에 두 개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왼쪽에 있는 파동과 오른쪽 파동이 서로 만나게 되면은 합쳐서 커졌다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독립대로 지나갑니다. 이게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파동이 두 개가 서로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영의 실험입니다. 자, 영의 실험은 1802년, 3년 요때쯤에 제안했던 실험인데, 그 영국의 과학자 토마스 영이라는 사람이 여기에 파동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두 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는 이중 슬릿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기에 밝은 점, 오른쪽에 밝은 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쫙 보이는 거를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빛의 입자라는 성질을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파동적인 빛이 파동적인 특징들이 나타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실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빛이 입자라는 특성들을 믿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실험들의 결과들을 이용해 가지고 파동이라고 하는 게 밝혀지게 됐던 거예요. 요거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비 오는 날 같은 데 보면은 이물 위에 기름 떠 있을 때 얼룩무늬 보이는 거죠. 요것도 이제 비누막, 얇은 막, 우리 박막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의해 생기는 간섭에 의한 현상이고, 비눗방울 같은 경우에도 무지개색 빛깔이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누막 펼쳐놓게 되면은 이렇게 가로 형태로 줄무늬가 쫙 보이는 아주 예쁜 형태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게 다 간섭에 의한 현상들입니다. 요것들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작새 같은 경우에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 무늬들도 역시 간섭 무늬에 의한 현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 하면은 간섭이 아니라 회절의 현상과 관련된 건데, 하나의 구멍이 뚫려져 있을 때, 그러니까 위에 A번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구멍이 뚫려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밝은 무늬가 있고 쭉 어두운 무늬가 되는데, 지나가서 또 밝은 무늬가 중간중간 나타나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냐, 회절이라고 얘기하는데, 회절의 현상이고, 그 다음에 구멍이 하나가 두 개가 뚫려 있을 때, 두개 이상이 뚫려 있을 때, 회진절 무늬 같은 경우는 가운데 밝은 무늬 안에도 또 밝고 어둡고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이 다중 슬릿에 의한 회절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절에 그 단일 슬릿이 있을 때첫 번째 이렇게 보이고, 두 개가 있을 때, 세 개가 있을 때, 네 개가 있을 때, 다섯 개가 있을 때, 이렇게 그 회절 무늬 패턴들이 바뀐다고 하는 것들, 우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네모난 구멍이 있게 되면은 이렇게 상하 좌우로 쫙 퍼지는 형태의 모습들을 구멍이 하나, 동그란 구멍일 때는 이렇게 가운데에 밝은 점이 있고 양쪽에 어두운 점이 있어서 이 현상 때문에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를 굳이 뭐 멀리 떨어진 물체라고는 좀 그렇지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이 하나로 보이는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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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망원경으로 보면은 두 개로 보일 수 있다죠. 그때 아주 아주 좋은 망원경은 구경이 큰 망원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구경에 따라서 회절 특성들이 바뀌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절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나누어서 볼수 있다. 분해 능이라고 하는데, 그와 같은 얘기들을 설명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빛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쪼개지 않고 그냥 여기서 같이 붙여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무지개에 대해서 좀 정리를 간단하게 해본다고 했는데, 원래 무지개들 또 설명하려면 한 2시간 설명을 해야 되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무지개가 과학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자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거를 연구를 한다고 할 때, 무지개랑 관련된 기본 이론들은 이렇게 아주 심오한 이론들은 아니긴 한데, 이들에 대한 연구는 과학자들도 할수 있지만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대학생들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어지간히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우리는 무지개들을 배워요. 지금은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무지개가 빠져나오긴 했었는데,
오른쪽 밑에 보이는 것처럼 무지개가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텐데, 무지개 보면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빛이 들어가서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이 굴절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굴절하는데, 무지개는 원래 한번 굴절하고 물방울 뒤에서 반사를 해서 나온 게 다시 굴절해서 오기 때문에 이 파란색, 보라색 빛이 위쪽으로 오고요, 빨간색 빛이 아래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아, 위쪽에서 오니까 보라색이 위쪽, 빨간색이 아래쪽, 그러니까 빨간색이 아래쪽,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의 물방울에서 오는 빛은 한 사람이 하나의 색만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엄청 크지 않으니까. 빨간색 쪽, 여기 그 나그림을 보면요, 위쪽 물방울이 있고 아래쪽 물방울이 있는데, 위에서 오는 물방울이 빨간색이 눈으로 들어오면은 아래쪽 물방울은 각도상으로 파란색이 눈 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위쪽, 눈에서 따라가는 위쪽 물방울 쪽에 파란색이, 빨간색이 보이고, 아래쪽 물방울이 파란색이 보여서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원리들이 이제 교과서에 설명이 되어 있어서 되는데, 굴절 현상이 일어나죠. 뒤에서 반사 일어나죠. 또 굴절이 일어나죠. 그래서 반사 굴절들을 무지개로 설명할 수 있고, 빛이 색깔에 따라서 퍼진다, 분산 여기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설명이 가능합니다. 무지개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무지개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요. 과학 당연히 이야기를 하죠. 신학에서도 무지개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 나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설들에서 무지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에서 무지개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강의 시간에 오즈의 마법사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같이 듣기도 했었는데, 그림에도 보면 무지개들이 많이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림들, 무지개들 보면요, 틀린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보면서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해서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무지개, 레인보우로 검색을 해보면은, 논문 검색을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국어 쪽에 시, 레인보우 가지고 분석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지개에 대한 연구들이 처음에 누가 시작했느냐? 밑줄 쳐놓고 사람 이름 비어있는데, 최초의 과학적인 설명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를 찍으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현상들에 대해서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틀렸건 맞았건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면은 대충 맞습니다. 자, 어쨌든 아리스토텔레스가 최초의 과학적인 설명을 시도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방법을 시도했는데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근데 누가 이거를 설명을 확실하게 하느냐? 바로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냈던 사람, 누구라고 그랬죠? 네, 뉴턴입니다. 그래서 처음 누구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 누구냐? 또는 또 다른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다, 그러면 뉴턴. 얘기하면은 대충 50점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턴의 옵틱스라는 책에 나오는 그림인데, 왜냐하면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분산도 설명할 백색광이 들어가서 빨간색, 파란색으로 쪼개진다는 것을 뉴턴이 비로소 설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완전한 무지개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자, 무지개가 반원으로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반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 상가 건물이 가렸습니다. 그래서 지평선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렇게 지평선이 보이는, 건물이 없으면 반원으로 보일 거고, 하늘에서 올라가면은 동그랗게 보일 겁니다. 이제 리얼리 진짜 그러냐 보면은 이렇게 거의 반원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걸 보면은 이렇게 반원처럼 안 보여요. 이건 뭐지? 건물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반원이 아니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거의 또 반원처럼 보이긴 하지만 뭐 엄격히 보면 약간 반원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건 무지개 생성 원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할 때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반원 아니죠? 반원이면 이렇게 여기 지평면에서 이렇게 이 접선 형태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요. 무지개가 반원이 아닌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지개 그림을 그릴 때 항상 지표면에 수평으로 그려서 그런데, 실제로 무지개는요, 이렇게 빛이 들어가서 따다닥해서 보이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무지개 중심이 어딨냐? 요 선상을 눈으로 따라갔을 때 여기가 무지개 중심이 됩니다.
이거로부터 원형 형태를 만들어지겠죠. 근데 지평면이 가리니까 요만큼만 잘려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었죠. 무지개의 중심이 지평면 쪽에 있을 경우, 그 경우 언제냐? 태양이 질 때입니다.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무지개의 중심 고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지개가 보통 여기가 40도, 42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태양의 고도가 40도쯤 되면은 무지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 1~2시 무지개 보겠다. 아, 비가 온 다음에 해 뜨면 무지개 보인다고 하잖아요. 무지개 보려고 한다? 안 보여요. 근데 태양의 고도가 높기 때문에. 태양의 고도가 낮으면 무지개가 점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의 고도를 보면 우리가 시간을 알 수가 있는, 무지개 모양을 보면 시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태양의 고도를 알수 있으니까. 자, 제가 좋아하는 그림 사진 중에 두 번째 사진인데, 얘는 뭐냐면은 수평면상의 무지개가 이렇게 살짝 걸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오른쪽 그림, 밑에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대한 나타나는 모습이거든요. 얘는 뭐냐면 태양의 고도가 어디 있냐? 약 40도쯤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면상의 무지개가 걸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원인데 그 중심이 태양의 고도하고 반대쪽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무지개 색깔 몇 개냐? 이거 몇 개로 보여요? 빨주노 파는 거다 보입니까? 실제로 무지개 색깔이 몇 도냐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무지개 색이 몇 가지냐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7이 가장 많지만 봐서 설명한 게 아니라 기억에 또는 학습에 의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색깔이 몇 개가 나타나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무지개의 원리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지개 원리 아까 설명을 했었죠. 그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색이 보이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분산해서 나오는 색이기 때문에. 그런데 무지개의 각도가 왜 40도, 42도냐?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좀 난해합니다. 기니까 많이 하지는 않을 텐데,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반사골절에서 위로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요맨 끝에 있는 거, 요거하고 수평으로 들어온 요 사이가 약 40도, 42도에 해당되는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오른쪽은 이 쌍무지개 두 번째 무지개인데, 그건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요 각도를 이렇게 계산해서 재볼 수가 있는데, 요걸 가지고 실제 계산을 해보니까 안에서 한번 반사해서 생기는 거, 두번 반사 생기는 걸다 계산을 해서 20번 반사까지 계산을 한 거거든요. 자, 요거는 1970년대, 60년대 나왔던 논문에 나와서 나왔던 계산했던 결과들을 보여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40도, 42도 되는 건 뭐냐면은 안쪽으로도 나오게 되는, 이게 각도가 작은 각도에도 빛이 나오게 되는데, 작은 각도 나는 빛의 양은 작고요. 이렇게 40도, 42도에 해당되는 쪽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색깔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여기 보면은 요쪽 끝쪽에 좀 진하게 돼 있죠. 안쪽에는 약하지만 나오긴 합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바깥쪽보다는 밝게 보여요. 그리고 그래서 요 안쪽이 바깥쪽보다 좀 약간 밝죠. 좀 이따 그림 다른 거 보면 알겠지만, 이 안쪽을 쭉 나오고 바깥쪽은 안 나오기 때문에 안쪽이 밝고 이쪽이 제일 진하게 밝으면서 색깔이 보이는 겁니다. 쌍무지개 같은 경우는 안에서 두번 반사해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들어와서 한번 반사, 두번 반사해서 나와가지고 생기는 게 바로 두 번째 쌍무지개거든요. 그때 요 각도가 약 50도에서 52도쯤 되게 됩니다. 바깥쪽으로 되고요. 그때는 색깔이 반대가 돼서 안쪽부터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리고 그때는 50도, 52도에 해당되는 바깥쪽으로는 있고 안쪽으로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이, 요 사이 부분에는 나오는 빛이 없으니까 안쪽은 밝고요. 바깥쪽은 어두워서 쌍무지개 사이가 특히 어둡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알렉산더의 다크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는 거는 나중에 혹시 관심 있으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차 무지개를 본 사람은 없겠냐? 왜냐면 세번 반사하면 3차 무지개 되고 네번 반사하면 4차 무지개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본 사람은 왜 없냐? 그 이야기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쌍무지개 본 사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쌍무지개가 보려면은 우선 흐리기 때문에 잘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지개를 보면요, 항상 그거보다 바깥쪽에 쭉 따라가면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믿음을 갖고 보다 보면은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있는데 우리가 희미하기 때문에 잘못 보는 거죠. 세번 반사하면 당연히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가 어려울 텐데, 근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빛 1차 문지기에는 들어온 빛이 한번 반사해서 이렇게 오고요, 2차 문지기는 아래쪽으로 와서 이렇게 옵니다. 지금 뭐냐면 태양, 내가 볼때 무지개는 어느 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태양은 뒤쪽에 있고요. 근데 3차 무지개는 이쪽으로 오니까 무지개가 어느 쪽에 있냐? 태양 쪽에 있어요. 얘도 보면은 태양 쪽에 있습니다. 즉, 태양 방향에 무지개가 있으니까 햇빛이 워낙 밝으니까 무지개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다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 태양이 오른쪽에 있어요. 자, 태양이, 아니, 태양이 오른쪽에 있으면 무지개가 여기 1번이 1차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등지고 보는 거죠. 2차 무지개는 이쪽에 있어요. 3차 무지개는 어디 있냐? 태양 쪽에 있고 4차 무지개는 태양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사타가 눈에 보일 수가 없죠. 그래서 실험실 같은 데서는 재현이 가능한데 자연 상태에서는 뭐 간혹 3차 무지개 봤다라고 하면서 뭐 끄트머리 좀 나오긴 하는데 태양 쪽에 사실 거의 보이지는 않죠. 5차 정도가 되면은 이제 태양 반대쪽이 있어서 보일 수 있지만 워낙 흐리기 때문에 거의 관찰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20차까지 다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시뮬레이션 통해서 보면은 3차 무지개, 4차 무지개, 5차, 6차 무지개 다볼 수가 있고요. 사실 5차, 6차도 1차, 2차가 워낙 밝아가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1차, 2차, 나머지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오른쪽에 5차, 6차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다 이렇게 보면은 요게 왼쪽이 우리가 눈으로 실제 보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3, 4와 5, 6차만 따로 떼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무지개 조건이 달라지면은 다른 형태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 여기 위쪽하고 아래쪽을 보면요. 위쪽하고 아래쪽의 차이가 뭐냐면은 위쪽은 스프링클러에 생기는 무지개인데 스프링클러가 돌아가면서 밑에가 시간이 좀더 지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위쪽은 뭐냐면 굵은 물방울이고요. 오, 아래쪽은 작은 물방울이에요. 작은 물방울 같은 경우가 좀더 섬세한 느낌이 나죠. 뭐냐면은 약간 파스텔 톤의 무지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물방울의 크기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 좀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보이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은 클라우드 바우는 뭐냐면 구름에 생기는 무지개고요. 비온 다음에 물방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워낙 미세하니까 구름 물방울 되게 미세하잖아요. 그래서 색감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바우, 포그 바우, 저도 맨눈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사진으로밖에 보지는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그 배위에서 찍었던 그런 클라우드 바우를 나타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물에 얘는 뭐냐? 온도가 바뀌게 되면 굴절률이 조금 바뀌게 돼요. 그래서 무지개가 조금이 달라질 수 있고요. 염분이 틀려지면 또 굴절률이 바뀌게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실험을 볼 수가 있냐면요. 이것도 실제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남이 찍은 사진인데, 위에 보이는 거는 비가 내린 직후에 생긴 무지개고요. 밑에 파도가 생겨서 생기는 무지개.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중간에 끊어져 있죠. 요거를 쭉 따라오게 되면은 요 바깥쪽으로 와야 되는데 좀 안쪽에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굴절률이 커지게 되면은 원의 각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요거를 이제 제가 그래서 실험을 좀 해봤었죠.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이 분무기에다가 그 소금의 농도를 쫙 계속 높여가면서 실험을 해서 이제 찍었더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각도의 염분에 따라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잘 눈에 보이진 않겠지만 사실 찍을 때마다 태양의 고도가 틀려져서 이것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는 오른쪽은 그래서 쌍무지개도 만들었어요. 쌍무지개를 만들었는데 쌍무지개는 보통 두번 반사해서 생긴 게 쌍무지개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빨주노초 파는 거 위에도 빨주노초 파는 거 위에서 또 아래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쌍무지개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염분이 다른 두 개의 물을 동시에 뿌린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맹물, 왼손으로는 진한 소금물. 그래서 동시에 촥 뿌리고 찍었더니 이렇게 자연 상태의 무지개 두 가지 종류의 무지개가 같이 찍힌 거예요. 요 얘기가 예전에 그 과학 동화에서 기사 쓴다고 해서 요거를 알려줘가지고 실제 촬영해서 오중무지개까지 촬영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 동화에 나왔던 그 기사의 일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무지개가 여러 개가 보이죠. 요거는 그 분무기로 소금이 농도가 다른 여러 가지를 뿌려가지고 만든 그 무지개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물방울이 약간 다른 모양이면, 이건 이제 아직 밝혀진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트윈드 바우라고 해서 이렇게 그두 개가 쪼개진 형태의 무지개가 나타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슬 때문에 생기는 듀바우라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햇빛이 아니라 달 여기 태양 여기 있잖아요. 달빛에 생기는 것을 문바우라고 해주는데, 문바우는 대표적으로 그 폭포 같은 데서 찍은, 이것을 폭포에서 찍은 문바우 영상 굉장히 멋있습니다.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거는 달빛에 의해서 안개 때문에 생기는 무지개. 이거는 뭐 아는 사람이나 이게 그럴 거라고 보지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루나 포그바우. 엄청 대단한, 과학적으로만 대단하지만 현상적으로는 좀 보면 뭐야 싶을 정도로의 모습이죠. 자, 그다음에 해물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해물이는 물방울이 아니라 얼음알갱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는 이런 육각형 또는 육각기형, 육각판 형태의 얼음알갱이들이 떠 있는데, 이 얼음알갱이들에서 어떻게 굴절해서 생기느냐에 따라서 좀 다양한 모습이 나타내 주는데, 여기 보이는 게첫 번째가 할로라고 부르는 그런 태양 주위에 동그랗게 생기는 무지개 같은 겁니다. 요거는 각도가 좀 작죠. 22도에 해당되는 할로인데, 얘는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얼음알갱이, 아까 말했던 얼음알갱이 옆쪽으로 굴절해서 생기는 나타나는 이런 현상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들을 다 찾아보면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22도 할로라고 부르는 해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Circumgenithalarc라고 해서 천정우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파일리어에서 썬덕이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말로 환일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육각판, 육각기둥 형태의 얼음알갱이들이 어떤 식으로 굴절하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간혹 가다 1년에 한두 번 신문에 나오기도 합니다. 하늘에 뭐 대단하게 나타난다. 이 중에서 이 그림을 그린 건데, 이 환일 현상 같은 경우는 역사책에도 많이 기록이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 세 개의 태양이 나타났다라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은 사실은 왕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태양이 세 개가 나타났다는 거는 왕이 세명 나타났다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환란의 의미죠. 그래서 예전에 일식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하는 게 중요했던 게, 일식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를 예측을 잘해야지 그 하늘에, 그러니까 일식은 태양이 없어지는 거니까 왕이 없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을 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이제 병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요게 이제 환일현상 찍었던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겨울철에 가끔 나타나게 하는데, 딱 보면 태양이 있고 옆쪽에 태양이 두 개가 더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환일, 썬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또 다른 내용이고요. 요게 그 아까 시뮬레이션 보였던 것들을 다 보여주는 굉장히 잘 찍은 사진들이죠. 이게 22도, 이게 바로 그 해무리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그 할로들이 많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전문가나 좀 찍을 수 있는 사진이에요. 그리고 태양이 너무 밝으면 주위가 안 보니까 태양을 이렇게 가려놓고 보통 사진을 찍습니다. 해무리가 보이면 사실은 여름철보다는 겨울철에 이런 사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해무리가 보이면 해를 손으로 좀 이렇게 가려서 이 바깥쪽을 좀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선들이 일부분들이 조금 보이곤 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발견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반사무지개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무지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쌍무지개가 있고, 물에 반사된 게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얘는 뭐냐 하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할 텐데, 밑에 있는 거를, 이거를 리플렉티드 레인보우라고 하고요. 이걸 리플렉션 레인보우라고 합니다. 얘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은요, 무지개가 물에 그냥 비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무지개는 실제 물질이 아니잖아요. 이거 물에 비칠 수가 없어요. 먼저 태양빛이 물에 반사된 다음에 따닥 무지개가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때는
중심이 어디냐면은 이 대칭경도를 위쪽에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워낙 흐리기 때문에 옆에만 살짝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플렉션 레인보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플렉티드 레인보우는 들어간 게 물에 반사돼서 빛이 보여가지고 아래쪽으로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걸 리플렉티드 레인보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지개를 잘또 보면요. 밑에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하는 무늬가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슈퍼 누머러리 레인보우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파동의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요거에 대한 원리는 간섭 배울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온이라고 해서 회절 가지고 생기는 무지개는 아니지만 무지개 빛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빛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반사, 굴절, 분산, 회절, 여러 가지, 또 나중에는 편광까지도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지개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통합과학 측면에서 하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 과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과학 학습의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빛의 기본적인 내용들까지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시부터 세 차시 동안 광학의 한 단원씩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